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소울 마스터 206이네요. 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상품은 무엇이냐? 사카롯, 길게 보면 스미얀까지 바라보려는 소마 유저인데요. 한 달에 50 정도 투자 중이고요. 템 맞춰가는 중이고, 카롯 스미얀 격소에 걸맞는 스펙컷이나 템 세팅 유닛 어느 정도가 무난하다. 진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셨네요. 자, 한 달에 50.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한 달에 50. 바로 쌍레전드들이 옵션을 하나씩 들고 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반지부터 한번 돌려봐야 되겠네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울스 판타트, 카오스 온테일, 메커네이터.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카오스링, 이피아의 반지, 실버 블러썸링 에디 013짜리, 5에 40, 5에 24, 피방 무기. 에디 공십 84 완작 해놨군요. 에디 공십으로. 아, 완작. 5에 24 12% 5에 48 이것도 완작 해놨네. 아, 근데 다 에디가 한 줄이라서, 저 에디 두 줄층이라서. 5에 16. 야, 이거 착하기 쉽지 않았겠네. 저 애들 두들 중이거든요. 16성이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91이면 나쁘지 않지. 그럼, 그럼. 이것도 애들 공식이네요. 50장 여기 두 개 갔네. 여기 두 개 갔네요. 요렇게 세 개 갔겠구먼. 크리 8%에 힘 12%, 덱 12%, 84초. 에디 두 줄을 고집하는 이유요. 사람들이 보통 살 때 에디 두 줄 이상을 사요. 그게 좀 제일 큰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지. 사고 팔기에 눈이 가는 게 에디 두 줄부터거든요. 템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 에디 한 줄은 좀 잘 안 사지 않나요? 나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래도 1.5줄, 두 줄 이상은 다 선호하지 않나? 블랙메탈 숄더. 사람마다 보는 눈이 있지만은 보통 1.5 두 줄 이상은 선호하죠. 아, 좀 아까 앱솔은 그래도 두 줄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죠. 템을 다 보았고요. 50 이상이면 차라리 이제 하나씩 큰 걸 사온다.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1번은 분산 투자고요. 2번으로든 장갑처럼 뭐 크게 들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네요. 아, 일단은 유니온 정도는 키워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링크도 좀 많이 부족하실 것 같네. 아, 그러네요. 50억으로 일단 초보자 육성, 50 투자면은 초보 육성템을 일단 좀 구매하셔가지고, 유니온하고 링크 정도. 일단 이 캐릭터는 210까지 그래도 추측까지 1K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10 찍고 여러하고 추측 1K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아이템. 50이 5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50 정도 50억인가요? 50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을 얘기하는 거, 그럼 100억이거든요. 유니온 키우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얼마나 사냥하시나요?
아, 본캐 한 시간, 링크 두 시간 정도. 일단 뭐 사냥하시는 데는 그렇게 무리 없으실 것 같으니까 추천드리는 상품은요. 일단 유니온하고 링크를 키우신 다음에 돈을 누적해서 하나씩 템을 사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템을 크게 하나씩 사오는 방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느 느낌이냐? 장갑 느낌으로다가, 장갑은 그렇다 치고, 최소 유니크 이상의, 유니크 15% 이상의, 추후 100 느낌, 6에 40 느낌으로다가 AD 조절해가지고 17성. 그런 식의 템 세팅 추천드리고요. 무기 보조류.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고객님의 사은품입니다. 사은품 어떠신가요? 결속의 반지도 하나 맞춰주면 좋지. 마이스터링 가기 전 마이스터링도 해야 되니까. 고객님의 사은품. 요게 제일 좋을 것 같네. 하나씩 사오는 느낌으로다가. 그 친구들은 짤라팔까요? 아니면 두들투두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직작 안 하실 거면은 선택인 것 같아요. 직작 안 하실 거면은 사오는 게 제일 좋긴 하죠. 17성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런 일화 얘기해 드렸죠.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은월 무기 잡혔을 때 17성만 달라고 하다가 50억 썼습니다. 12성에서 시작해가지고. 본인 선택입니다. 뭐 적게 들 때는 한 5억 정도로도 17성 가긴 했었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직작을 하지 않는다면은 사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는 사은품입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이벤트 이용하면 또 싸게 갈 수도 있긴 하죠. 카루타는 그래도 할만하지. 파프도 솔직히 말해서 할만했는데 저는 50억 쓸줄 몰랐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무기로부터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고요. 다음으로는 방어복 액세서리 먼저 나오는 식으로 사주는 건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엠블럼부터 레전더리 올려가지고 옵션 먼저 띄우는 게 제일 좋긴 하지. 왜 그러냐,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엠블럼이 방방공이 나왔다, 방공공이 나왔다 해서 그럼 방무가 없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링크 유니온 다 하다 보면은 방무를 없애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이거긴 한데 교불이니까는 먼저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무기 보조야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은 제일 좋은 건 그렇긴 하죠. 싸게 들고 오면 어차피 무기나 보조다 나중에 엠블럼 바꾸면서 같이 가도 되니까. 힘추 112가 올텐 6%랑 똑같은 거 아니냐?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추 112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만대, 4만대 넘어가야 될걸요? 그렇습니다. 네네, 고객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막 팬텀은 235입니다. 네네, 고객님의 상품 방금 다 설명해 드렸죠? 유니온과 링크를 키우면서 큰 템을 하나씩 사온다. 그것이 될것 같습니다. 예시, 백금 느낌의 AD 두 줄에 17성. 유니크 15% 이상. 이 상품. 한 달에 4년 지나면 안정적인 스펙이 완성되어 있을까요? 글쎄요, 매물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매물에 따라. 링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다르겠죠? 하기 나름이겠죠? 가격이 다 달라지니까. 그리고 템을 하나씩 들고 올 거니까는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네네, 그렇나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